sings again and not a lullaby. 산색 고와지고 물색까지 깊어진 늦은 가을날 두 청년이 남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기움 패트리와 이탈리아 청년 알베르토. 여기. 신나기만 하던 두 사람이 첩첩 산골 지리산 암자에 이르러 임자를 만났으니. 그게 이제 시금치세요. 네, 시금치 좀 이렇게 따고. 네, 이거 들고 가면 되나? 시금치 이거 아닐 텐데. 오, 예스! 성공, 성공. 도무지 산골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알베르토와 기용. 진짜로 오늘은 이 두 이방인 청년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차 타고 서울에서 4시간 남짓. 섬진강과 지리산이 만나는 곳에 곡성과 구례가 있습니다. 여행자라면 한 번쯤 기차를 바꿔 타고 섬진강변 따라 달리고 싶은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예?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 네. 우와. 저 기차 타고 왔어요. 기차 타고? 네. 먼저예요. 선. 선. 선도. 예. 선도란 말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도 의원이라고 그래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세요. 기차 여행의 묘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을 기차는 추억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 기차 저 여자친구분이 기차 엄청 많이 탔어요. 주말마다. 되게 재밌었어요. 기차에서 이제 외국인이니까 사람들이 말 걸기도 하고 그러면 매번 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사진 찍고. 생각해보면 참 멀리까지 왔습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그 먼 곳에서 태어났건만 인연 따라 살다 보니 이해까지 오게 됐다는 기웅 패트리와 알베르토. 오, 멋있다. 섬진강물. 좋은 물. 우리 브랜드 하나니까. 섬진강변에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수많은 풍경들이 있습니다. 사람 많은데? 클라이밍 하신다. 클라이밍 하신다. 주말이면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와 암벽 등반을 즐긴다는 용서 폭포. 아, 지금 아주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TV에서만 봤는데 반갑습니다. 악수라도 해. 아, 여기 되게 좋은데요? 네, 네, 엄청 좋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여기? 아니요,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와요? 네. 아, 뭐 클라이밍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요. 우리 완전 초보인데요. 이런 데서 올라갈 수 없죠? 아니요, 처음 하는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보니까 힘 좋더만. 아니, 근데... 내친 김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끼워야 돼요. 왜 다 키우냐면 다리가 많이 끊어지면 허리랑 위에 있는 두 개가 잡아주겠죠. 아,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 가고. 한때는 이탈리아에서 프로축구 선수 생활까지 했다는 알베르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갑시다. 파이팅! 알베, 파이팅! 오, 땡큐. 이거 쉬고. 그러나 축구 선수 출신이라 해도 암벽 등반에는 왕초보입니다. 발에 힘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완전 힘으로 올라가네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위에 보면 있어요. 천천히 봐요. 암벽 등반은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신을 믿고 한 발 한 발 옮겨야만 정상에 가까워질 수 있죠. 절대 없어. 왼발. 왼발. 맞죠? 아, 세요. 그쪽에. 다 했다. 빨려. 눈만 빨려. 어, 최고다.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깊이 있고. 사실 알베르토와 기용이 이번 여행지로 섬진강과 지리산을 택한 것은 한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겨진 풍경과 만나고 싶었죠. 나도 처음이야. 되게 유명하잖아. 여기는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스님? 지리산 쪽에 가면 진짜 멋있는 암자 있다고. 암자? 되게 조그만 자원? 산 위에? 그래서 산에 오른 지 한 시간 남짓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사시는 거요? 네. 남자에. 아, 반갑습니다. 좋아요. 왜 갖고 가세요? 불태워가지고. 불태워요? 네. 겨울 때문에 그거? 예. 네, 겨울이 좀 추우니까. 겨울도 그렇고 지금도 써야 돼요. 잠시만요. 예, 이거 이겼다. 더 추워지기 전에 양식 구하듯 틈 나는 대로 뗄감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스님. 네, 내세요. 저희도 똑같이 이렇게 나. 지게로. 그런데 지게 지는 모습이 알베르토에게는 어쩐지 낯설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친동생 여기 올라가가지고 저를 그냥 들고 올라갔어. 내가 짓게, 내가 짓게. 아니에요. 내가요. 많이는 하지 말고. 잘한다. 말른 거라 무겁다. 아, 무겁다. 말라서. 60kg 된 것 같아. 60kg? 70kg. 70kg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됐어요. 어릴 때 이렇게 무거운 거 한 적 없는데. 혼자로 운동하는 거지. 괜히 호기 부렸다가 알베르토 오늘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났습니다. 알베르토 도와줄까? 괜찮겠어? 좀 할래? 해볼까? 좀 할래? 될까? 네, 내가. 네, 됐어. 우와. 돼야 쓸 수 있어. 죽는 거 아니야. 네? 무거운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쓸 수 있어. 괜찮죠? 됐어요. 우와. 네. 괜찮지? 안 괜찮아? 우와, 완전 무거워. 네? 나오. 힘 하나는 자신 있다고 믿었는데 일어서자마자 어깨를 짓눌러 오는 압박. 그렇게 20분을 걸어서야 겨우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땔감을 스님은 언제 다 옮겨다 놓았을까요? 겨울이. 장난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님이 저를 밀어줬어요. 알베 인정. 힘 좋아. 와, 여기 경치 너무 좋아. 여기 언제부턴가 꼭 이런 데를 와보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자연과 더불어 서로 속삭이며 사는 여유로운 삶. 한국을 사랑했기에 한국말을 배웠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정작 바람소리 한번 제대로 듣지 못했던 지난 날들. 그래서 오늘 하루쯤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밑에 이제 배추랑 배추랑 이쪽에 이제 시금치 있어요.
네. 시금치 좀 이렇게 따고. 네. 고추. 고추. 이제 파란 거 따가지고 이제 저녁에 좀 드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그냥 세 가지만 따면 돼. 배추, 시금치, 고추. 고추. 네, 세 네. 가지. 한 번은 이제 방 이제 불 떼야 되고. 어떻게 네. 생겼는지 알지? 고추? 배추. 배추 알아. 시금치. 시금치도 잘 모르겠어. 알 수 있겠어? 근데 보면 시금치 몰라. 바구니를 챙겨 들고 나서기는 했지만 채소는 큰 상점에나 있는 것이라 믿고 살아왔던 캐나다 청년 기움 패트리. 근데 스님이 칼 왜 주셨죠? 그냥 잘려버리면 되나? 그러네. 밑에 이렇게 생겼었구나. 처음 알았어. 마트 가면 이런 거 없잖아요. 많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금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곳저곳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그게 그것만 같은 기움. 그러니 푸른 것은 죄다 시금치로 보일 뿐입니다. 이거 들고 가면 되나? 시금치 이거 아닐 텐데. 이거 맞나? 고추는요?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스님은 왜 이렇게 채소들을 곳곳에 꼭꼭 숨겨놓으신 걸까요? 어? 어? 이거 뭐지? 이게 시금치일 수도 있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이게 시금치일 것 같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 천신만고 끝에 임무 완수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쳤는데 여기 실컷이. 아 그래 저거 봐봐.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이거 아니지 시금치. 이거 시금치 아니야. 절대. 뭔지 모르겠. 이것도 심지어 시금치 같다. 이거 시금치. 이건 버릴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엔 기움 패트릭의 도전. 뭐 찍은데 찍어야 돼. 이래서 경험과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예스! 성공, 성공. 수고했어. 너무 좋군요. 거기 살면 문제. 우리 여기 살면 그냥 히터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뗄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도통 살아날 기미가 없는 군불. 기움 망했어 나. 안 돼. 왜 여기 왜 불 살리다 말았어 이거. 여기 여기 잘 뜨는데 죽었어요. 어디? 저기. 아 여기 지금 저거. 예? 예? 불 살리나. 아이고.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바람에? 아. 이제 나무를 더 올려야지. 알았네요. 살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다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많이 잡수어요. 맛있어요. 이제 밤새 참아지고. 조촐한 암자의 찬이지만
시금치 찾으러 돌아다니랴, 장작 패랴, 군불 지피랴 애썼으니 이보다 더한 꿀맛이 없겠지요.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새벽 3시 어김없이 스님의 도량석이 시작됩니다. 잘 잤어요. 아, 나 엄청 잤어요. 이거 알람이죠, 이거. 스님이 알람이죠. 노래하시는 거. 새벽 잠을 마다하고 일어난 건 스님으로부터 아침 예부를 배워보고 싶었던 까닭이죠. 눈 싹 이제 감지 말고. 네. 아래로 이제 1m. 1m 눈을 이렇게 저기 저 지그시 이제 뜨고 있으면 돼요. 너무 멋있고 재밌고 뭐 선스러운 그런 건데 스님이 매일 혼자 계시는데 새벽 3시 일어나서 그렇게 혼자 쉬는 게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겸손한 행동이랑 모습 이렇게 계속 반복으로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풀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좀 더 자고 우리 어디로 구경 갈까? 섬진강 두고 섬진강 두고 지지퐁. 바다도 있잖아. 바다도 있고 바다 가고 싶다. 거기 남해. 날 진짜 많이 봐. 이렇게 지리산에서 하룻밤 신세진 것도 어쩌면 좋은 인연이겠지요. 날이 밝으면 두 사람은 또 다른 인연을 찾아 길을 떠날 것입니다. 셋! 넷! 혼자는 다리면 안 되죠! 뭔 기름이야? 참기름이요. 참기름. 어제 잤대요, 어제. 더 많은 거. 내려와, 내려와. 첫날을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Do you remember the 25th night of December?